와 근데 이 쿠션 미쳤는데? 이 광감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잖아. 백화점에서 팔 것만 같은. 아니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엽죠? 털이 후두둑 지금 빠지는데 이게 맞아? 역시 나의 추구미와 나의 현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약간 쇼핑을 꽤나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텐츠를 2, 3주 전에 제가 찍으려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해둔 상태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세부 여행을 유리 언니랑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찍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기대를 하면서 산 제품들을 택배깡을 해볼 예정이에요. 완전 내돈내산 택배깡. 일단 스킨푸드 이 아하 토너 패드로 얼굴에 좀 먼지들을 조금 닦아내줄게요. 겸사겸사 외출 준비를 하면서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엔트로피에서 브로우 컬러 애쉬 브라운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을 해볼게요. 탈색약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성은 똑같아요. 일제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일제 크림 뚜껑에 보면은 이렇게 좀 표시선이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여기까지 이제 뭐 일제를 넣고 그 다음에 가루를 넣는 식으로 그냥 한번 설명만 봐도 그 이후로는 설명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크림 6개가 있고요. 썩고 눈썹에 바를 수 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가 내장된 이 스틱. 이제를 일단 먼저 잘라서 뚜껑에 먼저 부어주래, 이렇게. 이제 일제 크림을 딱 여기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는 표시선까지 딱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 이게 딱 1:1 비율이 되는가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되직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팡팡 치면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선까지 좀 맞춰줘야 돼. 잘 섞어서 눈썹에다가 발라주면 되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팁을 봤거든요? 이게 그냥 내 눈썹 모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썹 반대로 한번 빗어주고 사이사이에 염색약이 들어갈 수 있게. 나 이거 다 못 써. 나 그냥 여기 묻은 걸로 다 끝났는데. 저처럼 눈썹 탈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연하게 했을 때 확실히 인상이 예뻐 보이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브로우 카라를 매번 쓰기가 너무 귀찮고, 브로우 카라를 썼을 때랑 이 눈썹 염색이 되어 있을 때랑 진짜 느낌이 달라요. 좀 이런 브라운 계열의 눈썹 염색제가 나오는 거는 진짜 완전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방치를 해줄 건데, 또 나머지 이 피부가 따가울 수도 있으니까 잘 닦아내주고, 라네즈의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 메이크업 부스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미세한 뭔가 입자들? 다이아몬드 펄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입자들로 제형이 되어 있고, 두세 방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걸로 발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딱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좀 실키한 느낌?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모공을 막는 느낌은 아니고 보들보들 실키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 다음에 뭔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매끈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특이하네. 엄청 보들보들하네. 근데 지금 광택은 막 속광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베이스를 발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를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더 페이스샵에 에어코튼 메이크업 베이스 민트랑 라벤더. 메이크업 베이스가 메이크업을 오히려 좀 뜨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공기처럼 진짜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보라색부터 이쪽에 발라볼게요. 오 쫀쫀한데 되게? 여러분 아시죠? 보라색은 딱 칙칙한 톤 위에다가 얹어주면 화사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쪽에다가 붉은 거, 그린을. 저는 사실 피부에 붉은기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이런 그린을 딱 썼을 때가 피부가 좀 더 애프터가 연출이 잘 되는 것 같아. 발림성은 공기처럼 가볍기는 한데 막 엄청 촉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메이크업이 뜰 것 같은 제형이 전혀 아니에요. 바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밀착이 완전 싹 돼 있어. 그리고 목에다가 보라색을 한번 발라볼게요. 엄청 드라마틱한 보색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발림성이 일단 기초 제품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을 구매를 했는데요. 매드피치의 글레이즈드 글로우 쿠션. 하나는 이거는 글로우 쿠션이고 이거는 매트 쿠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넛광 피부가 되게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정말 딱 맞게 나온 쿠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우 쿠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써보고 있는데, 일단 있으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굉장히 지금 괜찮은데? 엄청 두꺼운 그런 쿠션이 아니에요. 진짜 밀착력이 대박인데? 라네즈 이 베이스랑 더 페이스 샵거 발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되게 매끈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딱반딱한 그런 유리알 같은 그런 광이 나오는 쿠션은 아니고 속에서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거든요. 과한 광을 싫어하고 매트한 쿠션을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 썼을 때 세미매트보다 조금 더 촉촉에 가까운 느낌으로 쓰기 좋을 것 같은 손짓힘 조금 있네. 아주 세게 눌렀을 때.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외곽에 파우더 처리 잘해주면 데일리로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플레인 벨벳 매트 쿠션. 근데 저는 또 매트 쿠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기대를 하고 써볼게요. 이 두 쿠션은 퍼프가 똑같은 퍼프인 것 같아요. 이 퍼프 질감이 제형을 안 타는 그런 질감인 것 같아서 좀 호환해서 막 이것저것 리필로 쓰기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덜어가지고 매트 쿠션은 양 조절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거 같은 21호인데 톤이 되게 다른데? 매트 쿠션 21호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어둡다는 느낌도 안 들고 반톤 밝아진다는 느낌도 안 들어. 파우더리한 느낌이 엄청 곱게 섞여있는 느낌이라서 피부에 얹었을 때 뭔가 엉겨붙는 그런 느낌도 없고 좀 건조하게 뜨는 듯한 느낌도 없어요. 정말 입자가 고운 느낌으로 이미 파우더 처리까지 다 끝낸 듯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줘요. 이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느낌으로 발려요. 20분이 다 돼서 이거 눈썹 한번 닦아내고 갈게요. 오! 눈썹이 없어지긴 했지만 괜찮지 않아요? 이거 완전 왕만족. 나 이거 정말 잘 쓸 것 같아. 엔트로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화수 쿠션을 구매를 했는데 이 볼을 좀 닦아내고 쿠션을 이마랑 볼이랑 좀 나눠서 발랄게요. 설화수 퍼펙팅 쿠션 에어리 21호 N 베이지 컬러고 얘는 17C1 쿨바닐라 컬러. 얘가 이름이 에어리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발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학생 소중히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녔을 때 뭔가 간지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거울도 위에 달려있고 그리고 퍼프도 이거 약간 파우더 퍼프처럼 돼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까봐야겠는데요? 불량이다! 퍼프가 달라!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내 기분 탓인가? 불량이 아니라 디테일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내가 21호 N 컬러가 조금 어둡고 17이 조금 밝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이 원래 들어있던 퍼프로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오각형 모양의 퍼프로 되어 있어서 이런 좁은 부위에 또 바르기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냄새는 일단 설화수 특유의 고급스러운 화장품 향 냄새? 아니 저 사실 이 퍼프가 좀 궁합이 막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퍼프 덕분에 약간 이런 예쁜 윤광이 나는 것 같아. 같은데요? 요 철이 도드라지지 않고 되게 예뻐 보여. 괜찮지 않아요? 커버력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내 본연의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는 쿠션이에요. 저 이런 쿠션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킨케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촉촉하게 올라와서 수정 화장할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파우더는 뭐 신상은 아니고 라네즈 거를 그냥 구매를 했어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안에 내용물이 막 그냥 쉽게 새어나오지 않게 한번 또 이중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파우더가 찍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외곽 부분부터 파우더 처리해줘야 될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가 너무너무 좋아요. 되게 살포시 그냥 파우더만 얹고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유분감을 싹 걷어내줄 때 메이크업 직후에 쓰기 진짜 좋아요. 쉐이딩은 이걸 샀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노즈 쉐이딩.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다가 도중에 나갔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쉐딩을 구매를 하면 브러쉬를 같이 주더라고요. 세 가지 톤으로 믹싱이 되어 있는데 좀 섞어서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한 개씩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투쿨포스쿨 쉐딩 좋은 거 너무너무 이미 아니까 코를 만들어주고. 아 요즘 이렇게 진짜 많이 하더라. 눈 고랑을 아예 파가지고 단단한데 부드러워서 코 쉐딩 할 때 너무 좋은데? 컬러감이 붉은 느낌이 있어서 회끼 위주로 섞어서 사용해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일단 이거 약간 사고인데요. 지금 제가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 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아니고 다른 날. 제가 쿠션 리뷰를 그때 이 토니모리 거를 또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마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쿠션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 1호 아이보리. 이 영상을 눈치를 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옷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옷만 한 바가지. 아마 근데 제 생각에 옷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거든요. 여름에 상하이 추천 올리고 제대로 된 룩북을 안 올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우리 소중이 분들이 또 룩북을 좋아해 주시잖아요. 와 근데 이거 쿠션 미쳤는데? 역시 메쉬망은 배신을 하지 않네. 제가 기초를 꽤나 두껍게 하고 온 상태인데도 되게 예쁘게 지금 발리거든요. 밀어서 발라도 되게 예쁘게 발려요. 톤이 되게 예뻐. 아이보리빛으로 발리는데 엄청 허옇게 발리는 것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딱 발라놓고 보면 내 피부랑 스며들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이게 커버력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게 두꺼운 느낌이 전혀 없고 진짜 매끈하지 않아요? 엄청 블러리하네? 제가 그리고 이 영상 찍고 이 설화수 쿠션도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 매드피치 쿠션도 성공이고 토니모리까지 성공이라고?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에 또 뾰루지 오늘 짠 흉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로 무난하게 가려집니다. 요철을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처럼 되게 샥 메워주는 제형이에요. 딱 발랐을 때 파우더 하지 않고도 뭔가 이런 모공들이 매끈하게 메워져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 이게 완전 세미매트인 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눈썹 그리고 쉐딩 마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쉐딩이랑 눈썹까지 다 그리고 왔는데 눈썹이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페리페라 V 쉐딩 블렌딩 스틱 그레이시쿨. 이게 쉐딩 스틱인데 듀얼로 되어 있거든요. 브러쉬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제가 평소에 쓰는 쉐딩 컬러랑 비슷해가지고 사봤어요. 이런 컬러. 그레이시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붉은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쓰면 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끝에 좀 잡아주는 용도로 한번 해볼게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좀 사선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좁은 굴곡에 맞춰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코끝 부분 이런 데 잡아줄 때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또 있다 보니까 수정용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무르게 되게 발리 느낌? 아무래도 약간 똥처럼 뭉쳐지는 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힘 안 주고 이렇게 살살 쓰면 또 괜찮아요. 아무튼 요거를 샀고요. 요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 피카소에서 립브러쉬가 나온 게 있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약간 촉촉한 거 쓸 때는 필리밀리 브러쉬도 듀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핫타입을 퍼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브러쉬랑 컨실러 브러쉬 같은 납작하고 촉촉한 그런 브러쉬로 되어 있는 게 촉촉이 립 바를 때 되게 궁합이 좋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제가 아무래도 매트 립에 조금 눈이 가고 글로시한 립까지는 안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좁고 단단한 형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입술 윗부분이나 입꼬리 부분의 경계를 좀 이렇게 흐리게 해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립 어떤 걸 샀는지 보여드리면서 또 연출하는 방법? 약간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눈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7호 로즈 밀크티. 요즘에 또 이런 뉴트럴한 컬러들이 되게 많이 유행이고 웜이나 쿨 그 어느 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이 글리터가 미쳤어. 펄 진짜 너무 예쁘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이라인 겸용 컬러가 없다. 눈썹으로 쓰기에도 살짝 조금 붉은기가 많은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요거 두 개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정말 막 피부에 착 붙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컬러감이 발색이 너무 잘 돼. 눈 두덩이 감싸주면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너무 예쁘죠? 영역이 좁은 브러쉬 요 컬러 두 개 묻혀서 눈 밑에도 한번 샥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팔레트보다는 정말 내가 쓸 컬러들만 들어가 있는 컴팩트한 구성? 그런 팔레트들이 좀 트렌드인 것 같아. 약간 쌍꺼풀을 좀 감싸는 느낌으로 음영감이 딱 들어가니까 예쁘지 않아요? 이 붉은기로 넣는 음영감이 진짜 예쁘네. 이 진한 컬러 살짝 덜어서 눈 뜬 채로 쌍꺼풀 뒤쪽 한번 샥 막아줄게요. 붉은 컬러 있죠? 이 붉은 컬러 묻혀서 눈 애교살 위쪽에 점막이랑 가까운 이 부분을 좀 붉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거 묻혀가지고 언더 음영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아 발색이 잘 돼서 좋구만. 좀 잔잔한 이 쉬머한 펄을 애교살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예쁘다고 했던 이 펄. 너무 예뻐. 헉, 장난 아닌데?
되게 은은해요. 이게 또 브러쉬로 발색했을 때랑 또 손으로 발색했을 때랑 다르고 브러쉬도 어떤 브러쉬로 발색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손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조금 더 발색이 잘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컨투어 스틱이 있었어요. 삐아 라스트 윤곽 스틱 쿨 디테일.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윤곽 스틱이랑 좀 다르게 한쪽은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쉐이딩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하이라이팅을 줄 수 있는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뭉개지는 거는 솔직히 아까 페리페라 스틱이랑 제형감이 진짜 비슷해서 뭔가 코에서도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입술에다가 한번 요런 거는 이제 확실히 브러쉬가 있을 때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그냥 음영감 넣어봐주고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이 하이라이터 스틱으로 코 부분에다가 한번 해봐줄까 봐요. 이게 왜냐면 베이스가 오히려 벗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베이스가 막 벗겨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위에다가 뭔가 이 하이라이팅을 빡 준 것 같은 느낌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좀 촉촉하게 올라갈 거면 뭔가 무펄에 가까운 그런 광감이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화려하다가 만 애매한 느낌? 이게 펄감이 되게 자글자글 예뻐서 이 취향이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데일리로 쓰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베이스 벗겨짐 없이 올라가는데 막 엄청 과한 느낌이 아니라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애교살에 발랐을 때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애교살에 올라가도 되게 예쁘네요. 아이라인 그리고 왔고요. 아이라인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지금 쇼핑한 게 다 생각보다 오래돼가지고 지금 막 까면서도 내가 이걸 샀었나? 그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드네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구매했던 이유가 뭔가 제 생각에는 쉐이딩으로 쓰려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매트하면서 좀 채도 빠진 그런 음영 컬러. 그래서 지금 아이라인 그렸잖아요. 이걸로 테두리 너무 진해 보이는 부분들을 이 위에 덮어서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펴줄게요. 이게 그림자 컬러기는 하지만 발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딱 이런 용도로 사용해주기 되게 좋아요. 애교살 이걸로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제가 또 바로 할게요. 얘는 딘토의 단테 1x1 래쉬 디파이너. 위에 거 원블랙이고요. 밑에 거 애쉬블랙. 딘토가 컬러감 자체를 되게 오묘하게 잘 뽑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도 되게 오묘한 컬러감으로 나왔더라고요. 원블랙부터 컬러감을 보여드리자면 정말 또렷하지 않은? 정말 딱 원블랙 그 말 자체. 애쉬블랙은 진짜 애쉬빛이네. 네이비빛도 살짝 도는 것 같고 어쨌든 컬러명이 진짜 찰떡이에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이 대가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도 보면은 그냥 딱 롱래쉬에 들어가는 그런 어플리케이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속눈썹 펌이 풀려가는 단계라서 잘 정리를 하면서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오!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데요? 그리고 이게 원블랙이다 보니까 진짜 블랙 마스카라를 바르기에는 애매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하는 경우에 딱 발라주면 찰떡일 것 같아요. 딱 바르자마자 롱래쉬가 빡 되는 타입은 아니고 뭔가 은은하게 길어지면서 또렷해지는 느낌이라서 한번 템포 좀 말려주고 그 위에다가 덧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마스카라들 제형을 보면 막 뭉쳐지면서 또렷하게 올라가는 제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릿흐릿하게 가닥가닥 올라가는 섬세하게 올라가는 제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스카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섬세하게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애쉬블랙은 딱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대가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눈 바르기가 되게 좋네. 원래 생각보다 마스카라 바를 때 반대쪽 눈 진짜 안 발려지는 거 알죠? 바르면 이런 느낌? 뭔가 애쉬블랙은 조금 좀 쿨한 느낌이고 원블랙은 좀 이렇게 오묘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마스카라 완전 대성공인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글리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루미르 온더스테이지 리퀴드 글리터. 딱 1호는 보면은 너무 예뻐. 미쳤나봐. 핑크도 섞여 있고요. 약간 좀 실버틱한 느낌들도 섞여 있어요. 그냥 베이스만 웜한 느낌? 그리고 2호도 또 마찬가지로 베이스만 쿨한 느낌이고 너무 예뻐.
오히려 1호가 좀 뉴트럴 톤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휘뚜루마뚜루 쓰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2호는 여기에 막 퍼플이 막 섞여 있어. 다 섞여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데? 좀 맑은 느낌 메이크업 했을 때 올리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커다란 눈매에 좀 포인트 줄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호를 발라볼게요. 이 실리콘 팁이 엄청나게 얇아서 좀 섬세하게 내가 올리고자 하는 부위에 올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이거지 진짜 예쁘네. 제가 2호도 그냥 반대쪽에 발라볼게요. 2호가 더 맑게 올라가네. 1호가 완전 빡 올라가요. 근데 이 1호가 조금 더 애교살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눈 위에도 실리콘 팁이 좋은 게 폭닥폭닥한 브러쉬로 된 그런 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눈 밑에다가 바를 때 일단 양 조절도 되게 힘들고 영역 조절도 되게 힘들고 바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힘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내가 발라놨던 섀도우가 좀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팁으로 붙여주듯이 저는 발라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또 좋은 게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하기에도 되게 좋고 입자감이 이 중에서 큰 글리터들이 있을 때 포인트로 추가적으로 얹어줄 때 이렇게 해줄 때 너무 좋아요. 완전 합격. 삐아의 오버글레이즈. 또 새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발랐을 때 그냥 투명한 느낌으로 광감이 살아있는 좀 볼륨감 있는 그런 립으로 연출해주기 좋아서 좀 청순한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 광감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코가 땅콩당이잖아요. 땅콩 같은 느낌은 없고 그냥 예뻐요. 되게 로지한 느낌이지 않아요? 진짜 예쁜데? 피카소 립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블러셔를 구매를 했는데요. 어퓨에서 블러셔가 또 나와가지고 뽀용하면서 미지근한 그런 컬러고 하나는 코랄 핑크 컬러? PK07 컬러. 이거로 한번 오! 역시 진짜 내 피부톤을 갑자기 확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뽀용한 컬러였어. 너무 예쁘다 이거. 요거는 PK04 컬러인데 요렇게 좀 형광기가 좀 들어간 코랄핑크 컬러들은 이렇게 눈밑 부분에 좀 좁게 얹어주는 게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잘 살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영역을 두 가지 컬러를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블러셔를 준비를 했는데 더 페이스샵에서 또 블러셔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파스텔 쿠션 블러셔고요. 다섯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더 페이스샵 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드샵에서 블러셔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 퍼프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종이 질감에 담겨져서 블러셔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패키지 보고 어떻게 안 사요? 너무 추억에 젖어가지고 진짜 많이 구매를 했는데 1호는 글리터 피치. 발랐을 때 좀 자연스러운 광택감이랑 같이 되게 예쁘게 발릴 것 같은 컬러고 막 엄청나게 막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데일리로 진짜 많이 바를 것 같은 컬러. 그리고 2호로는 엄청 좀 라이트한 핑크 컬러. 라이트하면서 살짝 흰기가 도는데 조금 형광기도 있는 그런 컬러라서 포인트로 올려주기 좋은 컬러고 그 다음에는 4호. 정말 쨍한 핫핑크 컬러. 여기다가 완전 핫핑크잖아. 이거 완전 쿨핑크잖아, 이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볼에다가 좀 전체적으로 블러셔를 바르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딱 쿠션 크기에 맞춰가지고 콕콕 찍어주면 될 것 같아. 진짜 예쁜데? 나 이거보다 이거네. 내가 확실히 쿨톤이긴 하네. 이게 진짜 예쁘네. 그 다음에는 5호 트윙클 베이지. 발색이 정말 확 올라오는 베이지 컬러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을린 듯한 베이지 컬러? 가을 메이크업 할 때 발라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호는 애쉬드 라벤더. 보랏빛 라벤더 컬러예요. 이거는 사실 내가 바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엄청 엄청 라벤더야. 뭔가 바르라면 바르겠지만 데일리로는 되게 힘들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 이 종이 질감의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종이기 때문에 또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복구가 안 되잖아, 다시. 그래서 이게 좀 헐랭헐랭해져 있으면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확 열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나돌아다니기 쉽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살짝 볼을 닦아내고 다시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릴 준비를 해볼게요. 나오자마자 구매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까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또 까네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기획 세트. 제가 1호, 2호, 3호 다 구매를 했고요. 기획 세트로 이렇게 브러쉬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미니 브러쉬가 이 크기별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글리터도 있고 그냥 베이스로 쓸 수 있는 컬러들도 있고 블러셔, 립
다 가능한 올인원 팔레트예요. 1호는 코랄 헤르츠, 여기 글로우 밤, 그리고 매트 밤, 그리고 쉬머 글리터, 입자 조금 큰 글리터, 매트 베이스, 매트 미디움. 요즘에 유행하는 연결감 있는 색조를 딱 연출해주기 좋은 블러셔가 너무 궁금했어요. 오, 너무 예쁜데? 이게 진짜 딱 밀착이 너무 잘 되고 텁텁함이 빠진 블러셔여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글로우 밤을 얹어볼게요. 포인트로. 확실히 이게 글로우 밤은 좀 코팅되듯이 이렇게 광감이 같이 올라가네요. 베이스가 찍혀나는 느낌도 없어요. 매트 밤은 포슬포슬하게 밀착돼서 올라가고 글로우 밤은 딱 이렇게 적당한 광감으로 예쁘게 올라갑니다. 너무 예쁜데? 진짜? 그 다음은 2호! 얘는 레이지 로즈 컬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로즈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게 매트밤이 생각보다 질감도 막 엄청나게 포슬포슬하지 않고 발색이 진짜 잘 올라와서 이거 립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각각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벤더는 사실 제가 막 라벤더가 잘 받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굳이 써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여는 드릴게요. 베이스로 깔아 주기 딱 좋을 것 같고 뭔가 볼을 밝혀주고 싶을 때? 이게 글리터가 미쳤네요. 이 밑에 화이트빛 도는 연보라빛 이 글리터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블러셔 부분을 진짜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발리는 거 보니까 오히려 피부가 완전 매끈해 보이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대만족. 그리고 막 메이크업 베이스 되게 연하게 했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완전 만족. 합격의 바구니로. 투크에서 립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게 립 펜슬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에 그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글로시에 있죠. 되게 글로시 같은 느낌 나요. 그래서 미국 MZ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도톰한 립 펜슬 들어가 있고요. 질감은 엄청나게 크리미한 편. 뭉개짐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크리미하게 바를 수 있고 이 뒤에 또 팁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킥이에요. 킥.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더라고요. 일단 이 베러덴 컬러를 음영 컬러로 쓰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 부분들. 요 컬러. 이게 되게 크리미하게 진짜 너무 잘 발려서 사실 립 펜슬이기는 한데 그냥 립 전체에 다 발라도 될 정도로 질감이 좋아요. 그냥 립스틱 같아. 스펀지로 경계를 살살. 이 질감이랑 컬러감이 되게 예뻐서 이것도 합격의 바구니로. 제가 이것도 약간 뒷북이기는 해요. 데이지크에서 나온 컬러팟. 저는 팟타이 블러셔 립앤치크가 진짜 많은데 안 쓰거든요, 거의. 왜냐면 일단 쓸 때 너무 불편하고요. 저는 손톱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에 안 들어가요. 무조건 저는 도구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너무 신박한 용기로 팟을 냈길래 이거는 솔직히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법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패키지예요. 진짜 예쁘죠? 이 수플레 같은 좀 질감이 느껴지는 패키지고 이렇게 브러쉬가 조그맣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을 열어보면 이제 팟이 담겨져 있는데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 좀 답답하긴 한데 입술이 싹 메워지는? 주름이 메워지는 이런 질감은 틴트보다는 이런 팟 타입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또 이걸 못 쓰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슬펐는데 이거 진짜 브러쉬 달려서 나온 거 진짜 천재 같아. 근데 좀 답답하긴 해. 이 1호는 나한테는 조금 뜨는 웜 컬러. 그치만 예쁘다. 이게 딱 내가 사놓고 보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나뉘네. 번트 시에나. 이런 팟 타입은 또 발랐을 때 퍼지듯이 발리니까 엄청 진하게는 안 나온단 말이죠. 얘는 근데 되게 가을가을한 고혹적인 느낌이라서 얘 말고 딴 거 바를래. 로스팅 피그가 뭔가 딱 제가 지금 딱 원하는 로즈. 미쳤나봐 진짜. 이거 우리 소중이들이 좋아하는 컬러 맞지? 너무 예쁘잖아. 듀이 젤 맥시 글로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1호, 2호, 3호고 스파이시 마티니는 이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얹어주는 용도인 것 같고 그 다음 컬러들은 다 단독으로 바르기 좋은 뭔가 막 체인저처럼 저는 좀 확 블루기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쫀쫀광이 위주인 것 같아. 글리터도 막 엄청나게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얘는 다 발라야겠다. 어! 아! 이거 매운 거잖아! 아 이게 이름이 스파이시 리뷰가 있었네? 매운 거였어. 2호는 슬로우 댄스.
자줏빛 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 이런 컬러고 그 다음은 살짝 더 붉은기 도는 러브베이. 이거는 옛날에 뭔가 엄마들이 바르던 립글로스 컬러 느낌도 나요. 질감도 그렇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 생각보다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패키지가 달랐던 이 9호랑 10호 발라볼게요. 9호는 발레 핑크고요. 얘는 펄이 없어요. 이렇게 좀 쫀쫀하게 올라오는 광인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컬러들은 컬러감이 되게 진하게 딥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은은하게 올라와요. 청순한 느낌 연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호는 베일드 뮤즈. 브라운빛이 도는 미지근 뉴트럴한 컬러인데 이렇게 좀 가을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컬러. 그리고 그 다음은 투쿨포스쿨에서 듀 블러리 틴트가 이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 구매를 했고요. 로즈번을 발라볼게요. 너무 예쁜데? 핑크끼 도는 로즈는 아니고 가을 로즈 같은 느낌이다. 발릴 때 촉촉하게 스미듯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엄청 블러하게 돼가지고 이 질감 표현이 제가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무겁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매트 립. 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분명히. 되게 가볍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착색도 잘 되거든요. 근데 다 바르고 나면 뽀송하네? 막 엄청나게 두꺼운 매트 립이 아니라 진짜 가벼워 보이고 좀 틴트처럼 뭔가 싹 스며드는 느낌? 이런 거 컵 딱 됐을 때 안 묻어날 것 같아요. 휘그 필링 한번 위에 레이어드 해볼게요. 얘는 조금 더 뮤트한 로즈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랑 좀 비슷하냐면요. 워터풀 버터, 딱 그 느낌이에요. 워터풀 버터는 근데 되게 매끄러운 느낌인데 미끄러지는? 요거는 그거보다 더 스며드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멜리에서 틴트가 나왔는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또. 패키지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뱀파이어 레드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딱 열어보면 이런 맑은 레드. 진짜 신기해. 이게 패키지가 너무 예뻐. 근데 이 레드는 지금 무난한 색조합이고 보고 되게 예쁘다고 느꼈던 색조합의 패키지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비잖아. 너무 예뻐. 근데 안을 열면 이런 베이지빛 핑크 컬러가 나와요. 이런 컬러. 진짜 예뻐. 그리고 착색도 이렇게 잘 되는 편이라서 틴트처럼 진짜 딱 쓸 수 있는데 뭔가 틴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뭔가 내 데일리가 될 것 같은 느낌? 물 틴트는 아니고 되게 어느 정도 좀 점도가 있는 틴트인데 그래도 이게 틴트라서 입술에 착색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딱 발라주고 두드려주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뭐 하나 발라주고 나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뱀프 틴트? 고혹적인 맑은 레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뭔가 딱 나 느낌이 와버렸어. 이거 음파하면 안 될 것 같은 제형이야. 와 이거 딱 바르니까 되게 맑은 레드 느낌이잖아요. 너무 예쁜데? 조만간 레드립 메이크업 한번 찍어야겠는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끝나버렸네?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메이크업 부분이. 조금 재정돈을 하고 옷 언박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떤 옷을 샀는지. 지금 머리도 이렇게 다 하고 왔고 가볍게 기본티부터 가볼까요? 제가 사놓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미 입고 나갔다 와. 그래서 지금 새 거는 아니에요. 한 번 입은 상태. 요거 코스에서 구매한 티셔츠고요. 일단 코스가 여러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구매를 해놓으면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 옷들만큼 진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 기본 티를 득템을 했는데 어디에나 다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티셔츠인 거예요. 이 원단이요. 완전 찰랑찰랑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구김도 그렇게 심하게 잘 안 가는 원단이고 스판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원단 두께감도 너무 과하게 얇지 않아가지고 딱 입었을 때 그 몸 실루엣을 선을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단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목이 조금 짧은 편이어가지고 넥라인이 올라와 있는 옷들을 입으면 좀 답답해 보일 때가 많은데 이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런 핏이고요. 제가 이 안에다가 그 니플 패치를 붙여준 상태 텐데 제가 오늘 붙이고 온 패치가 테두리 접착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좀 테두리가 좀 떠요. 이런 딱 붙는 티를 입으면 이 테두리가 티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요 정도 경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원단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패치가 티가 많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군살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원단이고 몸 선에 딱 맞는 요 핏한
환한 느낌이 너무 예쁘고 여기 보시면 핸드워머까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모르고 구매한 건데 겨울에 코트 같은 거 안에 이너로 그냥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입어줬을 때도 그냥 좀 롱한 넥클리스 하나 딱 차주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나는 목폴라를 입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데 목폴라는 도저히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런 디자인의 티셔츠를 구매를 하시면 목폴라 입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티셔츠 위에다가 이제 가디건도 입어주고 코트도 입어주고 자켓도 입어주고 진짜 다 입을 예정입니다. 코스에서 구매한 코트를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스 브랜드 자체가 약간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W 컨셉만 들어가도 가격이 너무 비싸. 진짜 코트 하나 사려고 하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60만원하고 진짜 100만원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코스는 질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그 정도까지 안 하고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이 코트를 제가 보자마자 마네킹에 걸려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입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대가 30만원대였는데 소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백화점에서 팔 것만 같은 너무너무 고급진 소재예요. 울 혼방이지만 캐시미어를 만지는 것처럼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 무겁고 예뻐요. 제가 이 코트를 사기 전부터 좀 머플러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스카프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아우터를 제가 사고 싶었는데 코스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큰 머플러를 둘러준 것 같은 느낌에 좀 그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코트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장감은 그렇게 길진 않은 편인데 핏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단추가 안 달려있고 좀 이렇게 아방하게 나와있는 편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큰 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를 풀고 오픈해서 입으면 좀 오히려 고급진 느낌인데 이렇게 머플러를 둘러주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 입어보고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구매했어요. 너무 예쁘죠? 머플러도 이렇게 끝부분에 포인트도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저는 이걸 얼마 전에 입고 나갔다 왔는데 진짜 안 더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냥 한 겨울까지 안에 좀 껴입으면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도 코트인데요. 이것도 코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기본 롱코트고요. 약간 어깨에 각이 좀 잡혀있는 오버핏 롱코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롱코트는 진짜 너무너무 비싸게 살 필요까지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소재가 너무 싼 거를 구매를 해버리면 먼지도 너무 쉽게 붙고 그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해. 그냥 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고 무거운 게 없으니까 이 어깨가 안 아파서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코트 고를 때 되게 애매한 게 이 코트가 이 품이 너무 좁아져 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멋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은 널널한데 여기 부분이 좀 좁아져 버리게 되면 그 안에다가 옷을 껴입기도 되게 민망하고 잉? 뭐야? 여기 왜 왔어? 잉? 왜 심심해? 심심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품이 넓은 코트를 입으면 이 안에 막 이것저것 껴서 입을 수가 있으니까 코디할 때도 되게 편하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가디건이에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컬러감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얇은 털들이 좀 잘 빠질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뭔가 막상 막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레트로 프롬은 가디건 좋아하는 이유가 니트처럼 그냥 입으라고 나온 것처럼 단추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좋아요. 아니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핏감 자체도 어깨가 살짝 살아있는 핏이에요. 체형 보완하기에도 좋고 이게 다 잠궜을 때 핏이 진짜 예쁩니다.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지금처럼 그냥 트레이닝이랑 코디해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엄청 따뜻해. 어쨌든 요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을에 사실 입으려고 구매한 건데 시기를 놓쳐서 이너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부에서 구매한 옷인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숫자가 써져 있는 약간 미국 감성?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 핏감이 너무 예뻐서 일단 그 핏감에 첫 번째로 반했고 딸기우유빛 컬러감이라서 코디했을 때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바로 입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딱 실제로 전체적으로 봐야 예쁜데 좀 슬릭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몸선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오버핏인데도 되게 슬림해 보여요. 오버핏 버뮤다 팬츠에다가 그냥 흰 색깔 나이키 운동화 딱 신어주고 양말 좀 올라오게 그렇게 신어주고 그냥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거기서 조금만 부해 보일 것 같다 하면은 허리밴드 이런 거 같이 매치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그냥 추리닝에만 입어줬는데도 기장감이라든지 이 소재감이 되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만 그냥 가볍게 입고 이 위에다가 오버핏 아우터 딱 걸쳐줘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트위드를 같이 입어주려고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아브가 원래 트위드 맛집이에요. 아우터들을 퀄리티 있는 걸 되게 잘 가지고 와줘가지고 다른 쇼핑몰에서 산 아우터들은 그냥 한 계절 입고 못 입는 편인데 아브에서 구매했던 아우터들은 계절마다 챙겨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질이 진짜 괜찮아요. 화이트에 골드가 아주 살짝 섞인 그런 트위드 자켓이에요. 그리고 팔에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은 듯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뭔가 유니크해서 더 멋있는 트위드. 그래서 이런 코디에다가 이제 이 트위드를 딱 무심하게 걸쳐줬을 때가 이런 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어깨가 완전 각지게 딱 살아있는데 너무 파워숄더 느낌은 아니라서 어깨가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딱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원피스 같은 거 위에다가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다. 그 다음 거는 짜잔! 요거는 치마 바지입니다. 약간 랩으로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지 부분이 치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겉에 튀어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바지가 나와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좀 유니크한 느낌?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멋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체크무늬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자주 입을 것 같지는 못할 것 같아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차콜 컬러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진짜 딱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만 그냥 있어도 귀여운 것 같은데? 캐스트에서 88,000원 주고 제가 가디건을 구매를 했어요. 이너로 입었을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지금 딱 계절에 안에 나시나 흰 색깔 티셔츠 입고 이 위에다가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안에 이너가 없는 이슈로 일단 다 잠궈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치마랑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 밑에는 이제 요 체크 패턴 딱 입어주면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제가 맨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살에 닿았을 때도 엄청 막 까칠거리거나 불편한 느낌 없고 거슬림 없이 입을 수 있는 정도로 원단이 괜찮고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의 핏이고 이 넥라인도 너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리선도 딱 골반 위까지 떨어져 있는데 허리선이 또 한 번 이렇게 시보리로 잡혀 있어서 부해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엄청 기본 핏인데 괜찮은데? 솔직히 8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괜찮아요. 이 로고가 없었으면 엄청 심플하고 무난하고 뭔가 보세 쇼핑몰에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 로고가 오히려 조그맣게 들어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고 브랜드 옷 같아서 좋아요. 이런 차콜 가디건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가 너무 좋잖아요. 겨울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목폴라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서 그 위에다가 코트 입고 가을에는 뭐 여기에다가 밑에 뭐 바지 그냥 배 안으로 넣어서 연출해서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켓 같은 거 안에다가 입는다거나 그렇게 연출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티를 또 보여드릴게요. 헤더먼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 헤더먼트 기본 티 진짜 많아요. 에센셜 라인 맛집이거든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본 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재감이 되게 좋아서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다 입기에도 딱 괜찮을 것 같고 찰랑찰랑하고 좀 탄성력이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일단 이것도 바로 한번 입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목을 깊게 팠는지 알 것 같은 옷이에요. 이 원단 자체가 엄청 부드러운데 되게 안 늘어날 것 같은 원단이라서 이 넥라인이 좁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내 몸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핏이고 넥라인이 되게 과감하게 파여져 있는 편에다가 배꼽 쪽으로 크롭하게 떨어지는 기장감 그리고 소매는 너무 길지 않은 딱 적당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이너로 입어주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가디건이나 뭔가 코트나 자켓 같은 거를 입을 때 이 목 부분이 너무 올라와 있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 옷을 입고
입고 자켓이나 이런 아우터들을 입으면 이게 두껍게 입어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컬러감이 청록 블루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뭔가 무난하게 입었을 때 요거 하나만 딱 포인트로 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더먼트인데 추리닝이에요. 제가 또 추리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가을이 됐을 때는 또 회색 추리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차르르르르 떨어질 수 있는 좀 밑단이 무거운 느낌의 그런 기본 트레이닝 바지인데 여기 밑단에 조거로 연출할 수 있도록 스트링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조여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입을 수도 있고 깔끔하게 추리닝 매치하고 싶을 때 요게 딱인 것 같은 게 이 허리 밴딩 부분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진짜 추리닝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요거는 좀 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 입었을 때도 일상 팬츠 같은 좀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포인트고 이 허리끈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주머니 옆쪽으로 보시면 약간 좀 원단을 뒤집어 깐 것처럼 이런 귀여운 포인트들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그냥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되게 다른 팬츠 같고 그냥 뭔가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입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이거 기모예요. 엄청 부들부들해. 그리고 저 키가 160인데 이 바지 기장감이 엄청 길어요. 제 발이 다 덮일 정도로. 그래서 무조건 스트링을 해서 입어야 되고 이 허리 밴딩이 너무 빡빡하지 않게 좀 느슨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속 끈을 꼭 조여서 입어줘야 좀 내가 원하는 허리에 맞춰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게 짧은 것보다는 이렇게 확 길어야 좀 멋스럽고 코디할 때도 되게 예뻐요. 밑으로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고 안에가 기모가 너무 부드러워서 겨울에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고지가 눈앞이에요. 짜잔! 여러분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코디한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진짜 반해가지고 구매한 건데 이게 되게 후들후들한 느낌의 맨투맨인데 이렇게 어깨 부분이 오프숄더로 파여 있어요. 꾸안꾸로 딱 꾸미고 싶을 때 요거에다가 지금 저처럼 추리닝 딱 입어주면 약간 오히려 청순해 보이는 느낌 뭔지 알죠? 그래서 진짜 너무 제 취향이고요. 이게 어깨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파여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원숄더로 내리기에 좋고 이렇게 오프숄더 완전 양쪽을 다 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흐물흐물해서 어깨가 금방 내려갈 줄 알았는데 어깨를 적당히 딱 잡아주는 힘이 있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한쪽 내린 게 좀 섹시하고 청순해서 예쁜 것 같거든요. 뭐 이게 흰색인데도 안에 비침이 거의 없고요. 밑에 시보리가 허리를 살짝 잡아줘가지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더먼트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데님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 앞에 이런 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지금 이 맨투맨이랑 입으니까 너무 예쁘잖아. 이 허리선이 일단 너무 하이로 올라와 있지 않고 너무 로우도 아니고 딱 그냥 배꼽까지 오는 중간 미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팬츠를 진짜 좋아해요.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일단 핏이 엄청 좀 단단한 느낌이라서 밑단이 되게 뚝 떨어지는 느낌의 고런 데님 팬츠입니다. 이 원단 자체에 일단 힘이 있는데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밑단이 좀 넓게 퍼지는 디자인이에요. 완전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짜잔!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엽죠? 사실 저 이거 입으려고 진짜 기다렸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나그랑 포인트 딱 들어가 있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단독으로 입어주기 딱 좋은 그런 니트더라고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더워유라고 수수연수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인데 이제 제가 여름에 옷을 한번 입었었는데 되게 질도 괜찮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에 수수연수님이 제작하신 요 티셔츠를 보고 구매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울이 80%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짜 덥고 완전 후끈후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단점이 좀 입었을 때 좀 까슬까슬하다. 이게 아무래도 코트 같은 경우에는 맨살에 입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느낄 일이 없는데 니트는 사실 안에 그냥 반팔 정도만 입고 맨살에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까슬까슬한 게 되게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도 되게 예민해가지고 제가 좀 유독 예민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뭔가 몸에 닿았을 때 이런 따끔따끔
따끔한 이런 느낌 때문에 안에 이너를 같이 착용하고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게 일단 핏이 너무 예뻐요. 이 소매의 기장감과 이 허리선 맨투맨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니트라서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보고 반했었는지 그 티셔츠를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역시 나의 추구미와 나의 현실은 이게 저의 현실. 근데 이게 더 예뻐, 맞죠? 이게 제가 바로 반해서 들어갔다던 그 옷인데 몇 장 안 남았다라는 거를 보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얼마 안 가서 이게 완전 품절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 컬러감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뭔가 꾸러기 같은 느낌의 좀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막 입을 수 있지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네이비 컬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소매 시보리랑 목이랑 이 밑단 부분 보면은 다 네이비로 시보리가 다 들어가 있고 약간 좀 짱짱하게 맨투맨처럼 생겼지만 이 허리선은 널널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밴딩이. 이 밑단이 널널하다 보니까 더 캐주얼한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랑 같이 코디해주기에도 너무 좋고요. 여기 목 부분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로고도 심플하게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팔 소매가 이렇게 되게 길거든요. 이렇게 엄청 길어요. 근데 또 시보리가 이렇게 좀 짱짱하게 잡혀있어서 이 팔 소매에 떨어지는 요게 진짜 예뻐요. 이게 포인트. 그 다음은 또 제가 맨투맨을 구매를 했는데 요 맨투맨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헤더먼트 팬츠랑 같이 입어줬을 때 약간 이 컬러감이 좀 통일돼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에만 봐주세요, 여러분. 요 맨투맨도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요. 이 소매나 이 허리선 부분도 짱짱하게 좀 시보리가 딱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쁩니다. 되게 퀄리티 있는 맨투맨의 소재와 핏이에요. 일단 제가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라서 일단 맨투맨은 핏 너무 예쁘다라는 거 보여주고 빨리 넘어갈게요. 패딩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더티스에서 패딩이 나왔더라고요.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패딩은 아니지만 되게 귀여워요. 그냥 진짜 귀엽죠. 컬러감도 되게 예쁜데 이렇게 군데군데 리본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팔 소매도 이렇게 니트로 약간 소재감이 다른 언밸런스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진짜 바로 구매했어. 고민 없이. 덕솜털 80%, 덕기털 20% 이렇게 돼 있네요. 괜찮네. 크롭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안에 대충 입고 딱 입어도 진짜 그 패딩 조끼 입은 것처럼 뭔가 코디를 한 것 같은 느낌? 가볍게 입어주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잠그고 입는 게 더 예쁘네. 좀 얇으니까 부해 보이는 건 없는데 주머니가 좀 아쉽다. 주머니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뭐 넣으면은 밑으로 다 빠져버릴 것 같아. 여기 보시면 그래도 나름 디테일이 있어요. 요 밑에 허리 시보리 잡는 요 스트링이 또 있어요. 추가로. 니트가 어깨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사실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 어깨선이 내 어깨선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뭔가 진짜 레이어드 코디한 것 같고 너무 예쁘잖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입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 따뜻해. 합격.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여러분 아우터예요. 요거는 좀 비쌌어요. 42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막 털이 후두둑 지금 빠지는데 이게 맞아? 뭔가 옷 안에 엄청나게 붙을 것 같은 느낌? 이게 핏이 되게 예뻐서 구매했거든요? 부해 보이지 않게 퍼코트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근데 안에가 무스탕 안감이잖아? 안감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안감이 그래도 이렇게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옷에 막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가격 대비 좀 그거긴 하다. 디테일이 이런 게 없어. 이게 나는 완전 슬림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핏이 되게 이상해. 어떻게 입으면 잘 입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털도 너무 빠지고 아 택 뜯지 말걸. 나는 이렇게 옷 사면 택을 다 뜯어버리는 버릇을 다 고쳐버려야 돼. 사실 이게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가 입었을 때 일단 이 밑단이 퍼지는 요 느낌과 그냥 요런 게 전체적으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안에 원단이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았는데 막상 이게 입으니까 뭔가 몸에서 분리된 듯한 느낌? 되게 착 감기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주머니 안감도 똑같은 안감이고 되게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라서 이 안에 뭘 못 넣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밑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넣으면 빠져버릴 것 같고 이 안에 주머니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안쪽에 안주머니가 있거나? 이거 나 대신 잘 입어줄 사람을 찾는 게 나았겠죠, 아무래도. 일단 이거 실패.
아, 언박싱 대장정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느라 좀 고생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좋은 소식. 제가 12월 초에 플리마켓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옷을 되게 많이 사는데 거의 한두 번 입고 안 입는 옷들도 많고 아예 안 입은 옷들도 진짜 많고 제가 또 옷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벤트로 이제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드리거나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속사에서 플리마켓 제안을 주셔가지고 우리 소중이들이 필요한 옷들도 좀 싸게 가져가고 비용들도 기부를 하면 일석삼조지. 왜냐면 나도 소중이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리마켓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깨끗한 옷들 위주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입었던 이 퍼코트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깨끗하고 뭔가 예쁜 옷들? 그런 옷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